가겠습니다.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. 신약성경 174페이지 있습니다.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.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.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. 아멘.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.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.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순서지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다 알고 있으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내 이름을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. 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?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혹시 내 친구들,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멘. 네, 혹시 손 안 들으신 분 한 분,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부끄러워서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. 또 내가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인 것을 아시는 분 또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엔 좀 높이 들어주세요. 내가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인 것을 아시는 분 100%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. 내가 평신도 사역본부 위원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소속이 돼 있는데요. 내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지 혹시 내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가족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네. 정말 훌륭하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평신도 사역본부입니다. 네, 저는 평신도사역본부 미디어사역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. 내 친구 형제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? 혹시 저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만날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만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. 그래서 나에 대한 소개를 하기보다는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이나 또는 만날 수 없을 때 글로 합니다. 글로. 요즘에 카톡도 있고 문자메시지도 있고 또는 뭐 카카오스토리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고는 있지만 이 친구가 인천 순복음교회 다니지만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봉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로 하기보다는 글로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혹 모르고 있다면 알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또 전도 주일이고 또 전도 기간이잖아요. 또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? 복음이 무엇인가?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뭐 5년 이상 했다고 하면 부형예배를 드렸어도 뭐 최소한 10번 이상은 드렸을 거고 최소한 1년에 2번만 드려도요.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.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요. 그런데 그 배우